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현이는 오늘은 뭐 배웠나요? 주요 문장들이죠. 독해 들어가기 전에, 읽기 들어가기 전에. 예, 그래서 주요 문장들이 주로 뭐를 위주로, 어떤 표현을 위주로 알려주고 있던가요? 자, 몇 가지 유형인데 제일 첫 번째 유형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묻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거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왜 틀렸어요? 맞춰놓고는. 수고했어요.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 나는 어떻지가 않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총 한 가지 유형,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대방한테, 잠시만요. 상대방의 상태가 안 좋아,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얘가 죽어들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 표현은?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하면 되겠죠. Sleepy 한번 적어볼까요? S-L-E-E-P-Y.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뭐가 돼요, 대기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 밑에다가 얘를 Are you sleepy를 설명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요 밑에다가는 비교하는 문장 뭐 쓰겠어요? You are sleepy. 이제 뻔하죠. You are sleepy의 뜻은? 너는 잠이 온다. 너는 졸린다. 넌 잠이 온다죠. sleepy의 뜻이 뭐니까? 이니까 무슨 시에 속하고 어떤 시? 어떤 시에 속하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뭐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어떤을? 오케이. 그래서 졸린을 졸리다 하고 싶으면 필요한 게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되는데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중에서 니까 너는 졸린다 you are sleepy 인데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라고 물어보면 된다. 근데 Are you sleepy?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졸린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am. 그렇죠. Yes, I am. 까지 해도 되고 또는 sleepy 하면 되겠죠. 졸리지 않다면 No, I'm not. I am not 줄여서 I'm not 해도 되겠죠. I'm not sleepy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볼 때 너는 배고프니 하고 싶으면 Are you hungry? 넌 슬프니? Are you sad? 너는 피곤하니? Are you tired? 넌 잘생겼니? Are you handsome? 그렇죠. 너 예쁘니? Are you pretty?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가 지금 얘기했던 pretty, handsome 그 다음에 뭐 sleepy tired, sad 전부 다 무슨 시야? 전부 다 어떤 시였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졸린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Are you sleepy? 오케이. 그 다음은 상대방이 행복한지 궁금하니까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지연이 상태라면 뭐라고 대답한다? 누군가 지현이한테 지금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am. Oh, yes, I am. 이야, 다행이군요. 됐습니까? Yes, I am happy. 됐습니까? Okay. 아닙니까? No, I'm not happy입니까? 지금 지현이 상태는? 자, 여기까지 상대방이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좀 다른 거 나옵니다. 그래서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leepy. You look sleepy. You look sad. 뭔 sleepy 같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 You look sad죠. 자, 이번에는 자 look에 대해서 선생님이 단어 할 때 뭐라 물어봤어요. look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무슨 일단 look에 대해서 지현이가 전번 시간에 배운 것 쭉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요? 얘는 무슨 뜻도 있고. 보다 나 좀 보세요 look at me 할 때 보다겠죠 나 좀 보세요 look at me 라는 뜻도 있고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보인다 보이다 라는 뜻도 있고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일까요?
보인다. 보인다고요. 자, look 뒤에 무슨 시가 왔다. sad 뜻이 뭐니까? 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 라는 질문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면 내가 거기서 끝내지 말고 더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다시 두죠. 자, sad의 뜻이 슬픈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나는 어때 보이니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나 어때 보여? 너 슬퍼 보여. 그러면 내가 어때 보이니 라고 묻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are you? How am I?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응.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그러면 묻는 말은 당연히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너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I look? 했더니? You look sad. 난 분명히 오늘 뭘 가르쳐주고 있다. 하다시 두일 때 묻는 방법 다시 한번 가르쳐줬어. 네. 오케이. 그래서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그러면 넌 피곤해 보이면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Tired 뜻은 뭐니까? 피곤하니까 뭐 뒤에 무슨 시 오면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얘기할 때 쓰인다?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 할 때 쓰인다. 너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너 졸려 보인다. You look sleepy. 너는 배고파 보인다. You look hungry. 너는 바빠 보인다. You look lonely. 비지. 너 단어할 때 틀려가지고 또 얘기해준다. 넌 바빠 보인다. You look busy.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나 어때 보여? 겠네.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You look tir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대방이 뭘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겁니다. Sorry, I am busy. Busy의 뜻은? 무슨 시? 그래서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 필요했죠. 됐습니까?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 바빠서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Sorry, I am tired. 바빠서 거절하거나 좀 피곤해서 못하겠다 라고 거절할 수 있겠고요. 다음 표현은 내가 어떻지 않답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 아니야. I am not foolish. 너 멍청하니? Are you foolish? Foolish의 뜻은? 멍청한? 무슨 시? 그래서 문장 만들 때 계속해서 be 동사랑 같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는 배고프지 않다. I am not hungry.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Hungry의 뜻은? 배고픈. 또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네요. 굿자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